네, 16강의 1번 시작하겠습니다. People who are paid by hour volunteer less of their time and tend to feel more nervous or impatient when they are not working.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불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에 의해서요? 예, 시간에 의해서. 다시 말해, 시간당 지불을 받는 사람들,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Less of their time, 그들의 시간 중에 적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자원봉사를 덜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Feel more nervous. 더 긴장을 하고요. 더 초조해하고, 더 조바심 내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할 때? 예, 그들이 일하지 않을 때요. 일을 안 하면 이 시간당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굉장히 안절부절 못한다라는 말이죠. In an experiment carried out by Sanford DeVoe and Jillian House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two different groups of people were asked to listen to the same passage of music, the first 86 seconds of the Flower Duet from the opera Lakme. 자, 어떤 실험이냐면 뭐, 요 사람과 이 사람이네요. 저희 토론토 대학에 있는 이두 사람에 의해서 실시된 실험에서, 예, 두 개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집단이네요. 두 개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뭐 하도록 부탁을 받았냐면, 같은 구절이죠. 같은 악절이에요. 뭐에, 예, 음악의 악절입니다. 음악의 악절을 예, 듣도록 부탁받았습니다. 요청받았습니다. 자, 처음 어떤 파트를 듣는 거냐면, 예, 파세지는 여러분, 음악의 어떤 한 예, 부분 있잖아요. 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 86초입니다. 이 오페라 라크메라는 오페라에서 나오는 플라워 듀엣이라는 그런 노래의 처음 초반 86초라는 그 부분을 예, 듣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누가요? 예, 두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요.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뭐첫 번째 문장에 뭐 who are paid by hour 여기 수식하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 명백하고요. 자, 두 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된 거 보이시고, 예, 그 다음 문장에 뭐 carried out부터 여러분 University of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가 뭐 합니까? 수식을 하죠. 앞에 있는 an experiment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 다음에 PP가 나온 구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더라도 사실 요거는 요긴 수식어 그 과거분사구는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떤 실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다른 두 집단의 사람들이 뭘 똑같은 음악 중에 어떤 곡 중에 똑같은 부분, 똑같은 악절을 듣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뭐 요거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Be asked. ask 여러분 요청 뭐 묻다 말고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인데 예, 수동태로 써서 뭐 초보정사 하면 초보정사 하도록 뭐 요청을 받다 부탁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Before the song, one group was asked to calculate their hourly wage. 자, 이 노래를 듣기 전에 노래가 나오기 전에 한 그룹은 뭐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그들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The participants who made this calculation ended up feeling less happy and more impatient while the music was playing. 자, 어떤 참여자들입니까? 이러한 계산, 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그런 예, 사람들은, 그런 참여자들은 결국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냐면 덜 행복하고 더 조바심 나는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이요. They wanted to get to the end of the experiment to do something that was more profitable. 자, 그들은 뭐 하고 싶었냐면 예, 그 끝에 예, 뭐 어떤 것일 끝입니까? 실험의 끝으로 가고 싶었다. 다시 말해 실험을 끝내고 싶었다라는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실험을 끝내고 싶었냐면 실험의 끝 쪽으로 가고 싶었냐면 예,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가를 하기 위해 실험을 끝내고 싶었다라고 Mr. DeVoe explains 이 사람이 설명했다라고 나오네요. 자, 노래가 나오기 전에 여기부터 보시면 마찬가지 또 be asked 초보정사가 나왔잖아요. 예, hourly wage라는 것은 시간당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자, who made this calculation? 예, 앞에 있는 participant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이 this calculation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예, 뭐 hourly wage를 계산하는 것이죠. 요 계산을 말하는 것이고. End of ing는 결국 문무하게 되다입니다. feeling에 ing 붙은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get to는 여러분, get to 다음에 여기 뒤에 요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여러분 명사입니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실험의 끝쪽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서 to do something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